너랑 나 뭐만 들으면 안 돼. 너랑 나.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듣자고. 준기 형도 이따가 이거 줄타기 해야 돼. 준비 있다가 저기 저쪽 올라갈 거야 이제. 준기 형 위해서 저기까지 우리 준비 연결할 거야. 그러면 그걸 해주면 좋겠어. 내가 틈틈 새롭이 치는 그런 거기 원래 팬들이 아이유 참 좋다를 해주고. 말 너를 너무 좋아하는. 알았어 해주면. 눈 깜빡하면 어른이 될 거예요. 날 알아보겠죠. 그댄 기억하겠죠. 그래 기묘했던 아이. 아 이 참 좋다. 틈틈 새롭이 치는. 아이유 참 좋다. 아이유 참 좋다. 진짜 삼촌! 야, 팬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데. 환자가 틈틈 새롭이 치는 아이유 참 좋다 이러면서. 아이유 참 좋다. 야, 뭐 음악법이 그러냐? 노래 도중에. 아이유 참 좋다. 아, 진짜 웃긴다. 미문이었죠. 자, 한번 맞춰봅시다. 손틈 새롭이 치는 아이유 참 좋다. 아이유 참 좋다. 아니 준기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거 하나. 나? 어. 나는 지은이 콘서트 가서 외쳤다가 남자 팬들한테 되게 차가운 시선을 받았는데. 왜? 이 앵콜 할 때 아, 앵콜 곡으로 듣고 싶은 거 더 있어요? 이러면 이제 외치거든. 난 뒤에서 마시멜로! 어, 마시멜로! 어, 마시멜로! 마시멜로! 야, 잠깐! 결정 짓고 다시 나오겠네. 그때 하도 형! 남자 팬들이 좀 가만히 있지. 마시멜로. 별로 안 좋아. 호동 형이 질문 안 할 때구나 그때가. 어, 그치 그때는 질문 마시멜로 같아. 마시멜로가 이유랑 지코랑 다 신인일 때였어. 맞아 맞아. 10년 좋은 날 전. 좋은 날 전. 좋은 날 전에. 좋은 날 전에. 내가 못 알아볼 때. 어, 하나다. 마시멜로. 달콤했어 너무 좋아. 마시멜로. 호동 형 호응 안 하잖아. 마시멜로 호동아 호응 좀 해줘. 사랑이란 이런 걸까. 가자.